신의 해답을 제시한다. 퇴마사 글문도사. 영혼과의 진실한 소통으로 승부한다. 퇴마사 남현우. 고통의 원인을 꿰뚫는 영검. 퇴마사 눈꽃마녀. 신의 뜻으로 방황하는 영혼을 위로한다. 퇴마사 박비주. 날카로운 통찰력의 소유자. 퇴마사 순화당. 그리고 신퇴마록의 히든카드 설기문. 지금같이 어두운 밤 홀로 산 속에서 서럽게 울부짖는 한 여자. 그녀는 순식간에 다른 사람이 된 듯 미소를 지으며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도와주신다. 도와주신 거라잖아. 대체 왜 이곳에서 서럽게 울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신퇴마록 두 번째 이야기. 엄마의 이상한 기도. 안녕하세요. 신퇴마록 MC 박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퇴마록 MC 설기문입니다. 세상 일은 모두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소개할 사례자는 아무리 잘 살아보려 마음을 다잡고 발부둥 쳐도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조차 손에 쥘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례자는 지난 15년 동안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현상들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이제는 가족들을 향해 가고 있다며 신퇴마록을 향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경상북도 안동시. 여느 평범한 주부처럼 분주히 집안일을 하며 제작진을 맞이한 부자씨. 그녀에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 집안일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간 부자씨. 그때 그녀는 갑자기 방 한구석을 향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기도를 하는 도중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하는데 벌써 15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눈물의 기도. 부자 씨는 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걸까? 이런 증세가 있어서 이런 거는 한 10년이 넘은 것 같네요. 기도를 하면 많이 움직이거나 뭐 행동을 하거나 막 머리를 흔든다든가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걸까?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막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고개 돌아가고 막 울부짖고 그럴 때 좀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섬찟하기도 하고요. 기도를 멈춘 뒤 이번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대체 이 그림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저도 모르게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리는 건 아니고 손이 움직여서 그리는 거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손이 저절로 움직이며 그림이 그려진다 주장했는데 의미를 알 수 없는 섬뜩한 그림들. 혹시 정체 모를 영적 존재들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이 걸까? 하루에도 몇 번씩 울며 기도하고 이상한 그림을 그리는 엄마의 증상들. 큰아들은 엄마의 이런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정신 바짝 차려봐라. 본인 정신 탓이래. 반복되는 엄마의 이상 행동에 큰아들과의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였다. 한날을 따지면 한 번 정도는 다툼이 있어요. 엄마이자 아내로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을 누려왔다는 부자씨. 어느 순간 찾아온 이상 증세로 가정의 행복은 무참히 깨져버렸다. 이상한 얘기잖아. 어? 엄마도
아저씨하고 틀리게. 어? 이상한 나 뭐 맨날 울거나 어? 막 손이 움직이거나 맨날 그런단 말이야. 또 힘들어서 내가 맨날 절에 가서 하다 보면은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게 스트레스 우울증 그거랄까. 엄마는 우울증이었으면 차라리 좋겠어. 우울증이었으면 좋겠다고. 나는 혹시라도 네가 그러는 게 엄마 탓인가 싶어서 그런 거야. 아니랄까. 정말이야. 엄마 탓인 것 같아서. 본인 자신 탓이랄까. 엄마는 너 진짜 어 내한테 한 거 생각하면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픈 게 아니라 엄마는 정말 힘들었다고. 계속 큰아들하고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또 아들이 하고 같이 있으면 또 싸울까 봐 겁나서 저는 역시 막 또 부처님한테 매달 기도하러 가고 지금 현재도 너무 힘들어요. 부자 씨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난 뒤 무기력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큰아들. 엄마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탓이라 여기고 있었다. 큰아들과의 다툼 후 답답한 마음을 풀어보기라도 하려는 듯 부자 씨는 집을 나섰다. 늦은 밤 그녀는 어디를 가려는 것일까? 엄마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인적 드문 산속의 절이었다. 늦은 밤 그녀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절 안에 들어오자마자 기도를 시작하는 부자 씨.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이어가던 부자 씨. 그때였다. 도와주신다. 정말 도와주신다. 도와줄 거라고 그러는데 왜 안 하려고 그래 너는. 왜 안 하는데. 부자 씨는 기도를 하며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듯했다. 네 아들도 너 때문에 그런 거다. 다 네 때문에 그런 거야. 급기야 그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영적 존재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쏟아져요. 절에 가도 기도를 하면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눈물이 흐르고 그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알고 싶어요. 진짜 내 몸에 뭐가 있긴 있는데 뭐가 있는지. 그 남들은 안 그러는데 나만 그러니까 너무 진짜 절박해요. 자신의 모든 이상 행동이 정체 모를 영적 존재 때문이라 주장하는 부자 씨.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영가의 정체는 무엇일까? 부자 씨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그가 나섰다. 강력한 신념으로 모든 악을 물리친다. 퇴마사 눈꽃마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집이 좀 노출하지만. 그는 부자 씨의 집을 천천히 살피기 시작했는데. 지금 안에 소간에도 많은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반응을 보이는 눈꽃마녀 퇴마사. 그런데 이때.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뭘까. 잠깐 우리 아드님 내 방 한 번만 볼게요. 미안해요. 퇴마사가 익숙한 기운을 따라 발걸음을 옮긴 곳은 다름 아닌 큰아들의 방이었다. 그곳에서 그가 발견한 건. 이 손은 왜 여기에 있어?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놔뒀어. 봐봐.
멀쩡한 아들 방에다가 다 갖다 놓으면 얘 보고 죽으라는 얘기야? 일반 가정집에선 보기 힘든 많은 양의 초들. 이 물건들이 이곳에 놓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여기도 문제가 있어. 이때 베란다 한켠에서 또다시 부정한 기운을 감지했다. 우리 엄마가 아주 사람 잡을 사람이네. 퇴마사가 가리킨 곳에서 발견된 건 다름 아닌 진과 장구였는데. 몰랐지. 이 물건들은 대체 왜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걸까? 이런 거를 왜 여기다가 놔? 혹시 이 물건들이 그녀의 영적 고통과 관련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어머니 보니까 신을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신을 받았어. 부자 씨가 신내림을 받았다는 퇴마사의 진단. 그거는 언제 받으신 거야? 몇 년 전에? 지금 10년 다 돼가는 10년 됐나? 처음 받을 때가? 네. 그 다음에 손을 댄 게 몇 년 후야? 3년 뒤에 또. 3년 최근에. 눈꽃마녀의 예측대로 부자 씨는 이미 두 차례나 내림굿을 받은 상태였다. 내가 왜 이럴까 하다가 보살집만 자꾸 다닌 것 같아요. 그래 가면 꼭 뭘 해야 된다고, 신을 받아야 된다고 막 그러고 막 굿도 해야 된다고 이래서. 처음에는 더 그러다가 반려자 그랬는데 어디 무당집 찾아가고 절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심해졌는 거죠. 신을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신을 받았어. 어? 그 조상이 와서 미쳐 있잖아.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기도가 돼? 아니 기도하면 그 다 얘기를 다 해주시고 다 그렇게 하시니까 나 역시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기도하는 모습 한번 봐봐요. 저 아무도 아는 거 안 믿겠어요. 네. 엄마, 무당하고 싶어? 하고 싶긴 해요. 오빠 지금 그 얘기하잖아. 무당이 춤만 추겠어? 노래만 하겠어? 엄마같이 아픈 사람, 우리 아들같이 순간순간 아픈 아들 정말 고쳐야 돼. 고쳐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잖아요. 저거는 능력을 안 주시는 것 같아. 근데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은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거야. 정신 챙겨. 잘못된 신내림이 이상 행동의 원인이라는 퇴마사의 진단. 거라잖아. 엄마 지금 빈 상태잖아. 귀문이 열렸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왔다 나왔다. 잘못된 신내림으로 귀문이 열려 빙의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 근데 지금 엄마를 보니까 지금 엄마 안에 할아버지 한 분이 바로 보이고 그다음에 전쟁 난리통에 총을 맞았냐 파편을 맞았냐 남자가 보이고 태아령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누구 거야? 우리 애기요. 둘. 둘. 태아령 두 명. 그다음에 물에 빠져 죽은 어린애가 있고 이제 형제 일신이야 오빠라는 존재가 있고. 퇴마사는 그녀의 몸에 여러 개의 영적 존재가 있다고 진단했다. 제자가 아닌데 제자가 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걸 견디지를 못하죠. 그럼 기문이 이 정도 열린 상태에서는 한 명의 귀신이 들어오지만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문이 더 많이 열리죠. 그 귀신들이 계속 넘나드니까 인원수가 더 많아졌고 원주구 한진 조상을 정확히 풀어줬으면 천도가 됐겠죠. 풀어주지는 못하고 건드려만 놨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 몸에서 표적을 준 거죠. 지난 15년 동안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다는 살해자.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신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 번이나 신의 길을 걸어보고자 노력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만 되었다는데요. 저희는 설규문 박사와 함께 그녀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부자 씨가 받아온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찾은 곳.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그가 나섰다. 국내 최고의 최면 심리 전문가 설규문 박사. 이런 자리 처음 왔죠? 네. 기분이 어때요? 그냥 편안해요. 편안해요? 네. 다른 사람들은 뭐 불안하느니 긴장되느니 그런 걸 하는데 약간 떨리기는 한데 약간 편안해. 사실은 김 부자 씨 같은
예,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도 최면에 걸려 살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면은 네. 대선 통곡을 하고 네. 고개를 흔든다거나 네. 뭐 목소리 달라지는 거 네. 이거는 이 우리가 일반적인 의식 상태에서는 안 하는 거거든 네. 안 되는 거거든. 네. 네. 그때는 이미 내가 아닌 거예요. 네. 이 말 이해됩니까? 네. 주를 이용해 최면 의식을 시작하는 설기문 박사. 부자 씨는 점점 무의식의 상태로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또는 어지러운 느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정상적입니다. 그러면서 눈은 점점. 과연 어떤 존재가 모습을 드러낸 걸까? 무겁게 붙어버립니다. 웃기도 하네. 그래. 알았어. 부자 동생이야. 아니야. 언니야. 오빠. 오빠야. 대마사가 발견했던 오빠의 존재. 형제 의신이야. 오빠라는 존재가 있고. 그의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다. 친구들이랑 놀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 물도 막 먹고, 물도 먹고 숨도 못 쉬고. 얼마나 무서웠어. 엄마 보고 싶고 엄마도 얼마나 많이 불렀을 텐데. 그지?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 또는 위로.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우리 오빠가 있었다는데 그래도 미안하더라. 오빠를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 엄마가 늘 마음에 걸렸대. 오빠야 기도 많이 할게. 연이어 또 다른 존재와 소통을 시작하는 설기문 박사. 혹시 주변에 또 다른 이가 보이는 분이 있나요? 누굽니까? 아이고 내가 외삼촌이시죠. 그렇죠 외삼촌이죠. 예. 네. 아이고 외삼촌은 또 조카한테 왜 오셨어요? 내가 장군시다. 아 장군요. 예, 총 들고 많이 싸웠어요. 어디서 싸우셨단 말씀입니까? 저 월남에서요. 월남에서 싸워가지고. 거기서 전사하셨어요? 예. 총에 맞아 죽었는데. 총에 맞아서. 전쟁 난리통에 총을 맞았냐 파편을 맞았냐 남자가 보이고 젊은 날에 네. 청춘 시절에 아이고. 꽃도 제대로 못 피고 그렇게 네, 전쟁에서 아이고 한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지요. 장가도 못 가고 총은 어디 맞았습니까? 여기요. 가슴에. 네. 그럼 얘가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가? 아니요. 아니에요. 얘는 아프지는 않아요. 다 도와주려고 오셨으니까 보니까. 아픈 데는 없어요. 근데 다행히.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죠. 예. 그런데 왜 우리 조카한테 오셨어요? 우리 하필이면. 도와주러 왔지요. 왜 하필 조카를 도와야 돼요? 조카를 도와야지요. 형제도 있고. 우리 착한 부자를 도와줘. 그런데 그때. 엄마래요. 갑자기 부자 씨의 엄마라 말하는 존재가 등장했다. 엄마 나 좀 데리고 가. 나 좀 데리고 가. 맨날 나 좀 데리고 가라고 소리 지를 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러면 이제 부자가 엄마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해봐요. 엄마, 아이고 우리 엄마 나도 데리고 가. 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애도 세 났는데. 그동안의 아픔을 쏟아내듯 부자 씨는 연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다. 엄마 나도 너무 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성격, 너무 여린 성격, 너무 예민한 성격, 또 반대로 말하면 자아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아가 굳건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퇴마의식에서 아마 보다 확실하게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잠시 후 드디어 시작된 퇴마 솔루션. 야! 원래 너는 누구냐고? 모르겠어요, 저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던 신의 기운.
너 진짜가 뭐니? 치열했던 솔루션의 현장이 곧 공개됩니다. 본격적인 의식에 앞서 부정치기가 시작됐다. 그런데 이때 알 수 없는 기운에 자극을 받은 걸까? 부자 씨가 격하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진정되지 않는 부자 씨의 상태. 퇴마 솔루션은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까? 이번 솔루션을 위해 눈꽃마녀 퇴마사는 특별한 결계까지 준비했다. 오케이. 칼끝이 바깥 방향으로 가게끔 돌려놓은 일단 근부적으로 사방에 결계를 친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복숭아 가지는 귀신을 무차별하게 이제 쳐낼 수 있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죠. 이 칼이 바깥 방향을 바라보게끔 해서 이 연결되면서 이 영가들이 결계 안에서 도망을 가지 못하고 안전하게 퇴마 의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에게 예를 갖추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퇴마 의식. 내가 신을 건드려놓고 기문이 열려있는 상태고 두 번이나 신을 건드려놨고 마무리가 안 됐고 이 가정의 조상의 바람이 너무나도 컸으니 너희가 무슨 수로 인간의 몸으로다가 그것을 견디고 살표를 내겠느냐. 옳지 옳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다가 오늘 이정성 탈옥의 도화를 간다. 김씨 가정을 한 산에 산타를 제껴를 가고 신가문을 제철을 가서 신의 물전을 눌러를 가고 조상의 바람을 삼을 재어서 이미 폐마로다가 도우꺼 발전하신다. 퇴마의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수록 부자 씨의 반응은 더 격렬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부자 씨의 돌발 행동이 또다시 이어졌다. 기주야, 오늘 정성으로다가 격해진 부자 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녀와 대화를 시도하는 퇴마사. 누가? 제자가. 그렇지. 제자가 되고 싶어? 아이고! 자, 오늘 시가 되고 때가 됐으니 막바로 오면 빙의 퇴마요. 치료 들어가야 갔습니다. 의식의 초반부터 드러나는 부자 씨의 격한 행동들. 대체 원인은 무엇일까? 내가 진짜라는 것을 위장하기 위한 과도한 포장의 행동이에요. 내가 진짜니까 나 공격하지 마. 나 빼내지 마. 겁을 먹은 심리가 그대로 나온 거죠. 너무 좋다. 할머니. 야,
재석동자. 만신이 들어서서 할아버지 할머니 공수 줄 때마다 너 고의적으로 지랄하는 거 내가 알아. 아닌데요. 너 일단 이거 먹고 해. 이 쌍. 어? 너 일부러 더 지랄하잖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부자 씨한테 하는 말 아니야. 네, 죄송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 이번 솔루션에서 부자 씨만을 위한 부적까지 준비한 퇴마사. 섭식이 가능한 부적, 먹는 부적. 오랫동안 묵어있던 영가들이 모습을 감췄다가 이 퇴마 의식이 끝나면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게 하고 먹어서 오장육부 모든 곳에 봉인을 하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조용히 해. 어, 굳이 네가 안 나가겠다면 죽여도 아니요, 갈 거예요. 엄마 도와줘야 돼요.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요. 우리 엄마 진짜 착한 엄마인데. 난 널 괴롭히는 거야? 아니, 나 안 괴롭혀서 간다니까요. 우리 엄마 위해서 갈 거예요. 제발 이렇게 믿게요. 우리 엄마 진짜 불쌍한 엄마예요. 맨날 착하고 착한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이리 와봐. 네. 먹어요? 응. 먹을게요. 아, 맛있다. 이따가 길 열어줄 때 네. 조용히 그 길을 걸을 것이냐? 그 갈 거예요. 이걸 먹은 이후에 네. 갈기갈기 찢어져서 타들어갈 것이냐는 아니에요. 우리 재석동자가 선택을 하에. 자신을 동자라 주장하는 영가는 부자 씨를 떠날 수 있을까? 원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늘과 땅, 해와 달, 완벽한 제 마방진에 진을 펼쳐놓은 거고 그 기공의 파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신력을 끌어올려 본격적인 퇴마에 돌입하는 눈꽃마녀. 절개 안으로 부자 씨를 이끄는데 퇴마사는 기공을 이용해 부자 씨 안의 영가들을 자극하게 시작했다. 그 영향인 걸까? 부자 씨의 반응은 더 격렬해지기 시작했다. 자, 봐. 자, 눈 맞춰. 손가락 하나, 둘, 셋. 자, 눈 감고 외할머니. 외할머니 잠시 잠깐 외할머니 나오셔갖고. 아, 예. 외할머니. 네. 할머니는 언제부터 이 김부자 씨 몸에 있었어? 기도를 하길래요. 내가 무릎에 툭 앉았지요. 부자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아버지를 만나보자. 네. 김부자의 아버지. 네. 자, 하나, 둘, 셋. 아버지, 아버님 맞아?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와 계셨어요? 그 아버지도 5년 됩니다. 그럼 외할아버지를 만나볼까요? 아니요. 왜? 만나지 마요? 아니요, 만나야 돼요. 그럼 외할아버지 잠깐 나와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자, 하나, 둘, 셋. 외할아버지. 우리 김부자의 외할아버지. 네, 외할아버지시다. 그 순간 영가에게서 수상한 기운을 감지한 눈꽃마녀 퇴마사. 아버지랑 외할아버지랑 구분이 안 가네? 아, 외할아버지는 저 이북에서 살다가. 근데 말은 왜 이북 말을 안 쓰냐는 거야. 아, 이북 어? 말이요? 야! 제자가 놀아주니까 좋아? 김부자, 얼마나 그동안에 습득이 되고 이렇게 미친 애들처럼 노는 게 몸에 밴 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야. 딱 두 개의 존재밖에 안 보여. 이 영가들이 내가 신분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게 속상했고 화가 났고 남의 몸을 잠식했잖아. 그런 뜬개들한테는 제가 좀 과격합니다. 부자 씨 살고 싶어요? 네. 살고 싶지? 네. 어? 네. 자 지금부터 안에 있는 존재하고 대화를 할 거야. 네. 하나, 둘, 셋. 네. 자, 넌 누구야? 어? 네. 누구야? 네. 누구야? 아버지. 아버지야? 자, 아버지. 영가의 정체를 확인한 후 본격적인 퇴마에 돌입하는 눈꽃마녀 퇴마사. 퇴마사의 강력한 기운에 영가는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시작이야. 응? 나는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걸. 네. 어? 고맙습니다. 괜찮아. 나는 오늘. 자, 정신을 집중을 하고. 삼촌도 있잖아. 응? 그 삼촌을 빼야 되잖아. 전쟁 난리통에 총을 맞았냐, 파편을 맞았냐. 남자가 보이고. 도와주러 왔지요. 삼촌 대답 좀 해봐. 삼촌. 네. 자, 삼촌은 여기 왜 있는 거야? 그냥 도와주려고. 개뿔 짓뿔 능력도 안 되는 허주 잡신들이 시간 방직에 뭘 도와. 알아? 멀쩡한 인간한테 와서 니까짓게 뭘 도와. 그래서 가려고. 좋게는 그냥은 안 보내지. 근데 그냥 가고 싶은데. 그러면 삼촌은 조용히 가시면서 덕담이라도 한마디,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카를 이렇게 힘들게 했으면. 미안해. 일로 와, 여기까지만 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자 씨와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외삼촌 연가. 그래, 잘 있어. 예, 어이든 너 부자한테 잘해주게. 예. 어이든 너 이 불쌍한 부자한테 좀 잘해주게 제발 부탁일세. 예. 그는 조카의 몸을 떠나기로 약속했다. 아이고 우리 부자 불쌍한 부자. 아이고 맨날 마음고생하고 맨날 울고 아이고 죽겠다고 맨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내가 불쌍해서 못 보겠더라. 아이고 너 도와주게. 아이고 너 도와주게. 삼촌은 가시고 응. 지금 보낼 테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다 있어요. 순서대로 보내드리는 거야. 응? 알았지? 여기 옷 이마에 있어. 걱정하지 마. 온 힘을 다해 외삼촌 영가를 내보내는 눈꽃마녀 퇴마사. 재석동자라고 얘기하는 애기 나와. 응? 재석동자. 동자 아까 아침부터 울고 엄마 살려달라고 하는 애. 가기 싫은데.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요. 우리 엄마 진짜 착한 엄마인데 제발 이렇게 믿게요. 동자 아까 아침부터 울고 엄마 살려달라고 하는 애. 누구야? 봐. 너는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아니, 가야 돼. 응? 갈 거야. 응, 근데 하나만 물을게. 눈 봐봐. 너. 응. 진짜가 뭐니? 진짜가 뭐니? 나? 재석에서 도 닦아서 온 동자라고 우기잖아. 원래 너는 누구냐고. 그냥 길거리에서 따라 들어왔는데. 길거리에서 따라 들어왔는데. 이것 봐. 그러니까. 응? 근데 네가 재석 동자라고 신인 척하고 동자인 척하고 응? 몸주 노릇을 하고 있었잖아. 근데 신은 있어. 누구 맘대로 있어? 이때. 그러니까 누구 맘대로 허공 뚱공에서 막 들어온 주제머리가. 너처럼 허공에서 그냥 들어온 애들 허공 대신 손잡고 들어온 애기라고 하는 거야.
응? 진짜로 선생님이 길 열어줄 테니까 좋게 갈까? 응, 갈 거야. 미안하다는 사과는 하고 가야 법도야. 부자 씨한테 미안하다고 잘 살라 그래. 얘기해. 아이, 그렇게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가 착해서 이렇게 와서 힘들게 했네요. 그래도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내가 갈게요. 옷 한 번 그동안 자신을 신이라 사칭했던 영가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부자 씨의 몸을 떠나기로 했다. 옷 잘 입을게요. 다시는 오면 안 돼요. 네. 강력한 기공을 사용해 영가를 퇴마하는 눈꽃마녀 퇴마사. 퇴마사가 다시 한번 손끝에 기를 모은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5년, 6년, 7년 그 전에 벌써 바람이 불었던 게 박혀 있다 보니까 오늘 최고치로다가 너무 많이 이제 하니까 이게 터져 나오는 거야. 우리가 말하면 도끼, 탁기 이런 게 나오는 거니까 쏟을수록 좋아. 나쁜 거 나오는 거니까 엄마 놀리지 마시고. 자, 엄마. 엄마 나와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계속 딸내미 몸에 있을 거야? 아이고, 있고 싶어도 못 있어, 딸이다. 응. 가야지. 오늘 부자가 다시는 이런 큰 대접을 해드리지 못해. 진심이야. 그러면 엄마가 다 물러서고 삼촌 다 가야 차손이 이 길을 갈지 저 길을 갈지. 그래야지요. 가야지. 예. 엄마 여기 있으면 안 돼. 그쵸? 누나 봐봐. 손 좀 해줘야 되는구나. 누나 봐. 네 엄마 저 속 좀 좀 세게라. 아이들지 엄마의 전속도 절세게라. 니 때문에 죽고 싶다고 맨날 그러는데 이 새끼야. 이제 잘할 거야. 아이고 전달 이 새끼야. 어제도 엄마를 찾고 부처님 찾고 다 찾더라. 니 때문에 죽고 싶다고 나 좀 데리고 가라고. 니가 병이 안 나면 살 수가 없단다. 어제도 니 정신 차려라. 니 엄마 살려면 정신 차리고 어제 차려라. 잘하겠대. 자, 우린 갈 길이 멀고 다른 존재도 봐야 되고 신도 만나봐야 돼. 그렇지.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긴 어머니 영가를 내보내기 위한 의식이 진행되고 연이은 퇴마로 지쳐가는 부자 씨를 위해 빠르고 정확한 의식이 중요한 상황. 눈꽃마녀 퇴마사도 온 힘을 다해 의식을 이어가고 있었다.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힘내. 자, 우리 깐난이 애들 두 살, 네 살, 여섯 살, 일곱 살 이렇게 애기들도 여기 지금 거실에 뛰어다녀. 정신 산만해. 우리 애기들 좋은 데로 또 애기들 보내고 해야 돼. 응? 우리 애기. 자. 엄마도 너도 줘. 다 줘. 다 가져갈래. 저거 또 줘. 자, 애기들. 근데 엄마 옆에서 계속 있으면 엄마가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래서 가려고요. 우리 엄마 위해서 가야 돼요. 외할머니 등에 업고 갔어요. 다 같이 어? 네. 갔으니까 오늘 같이 떠납니다. 네. 자,
천천히, 천천히. 많이 힘들었을 거야.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제 좀 한 달에 건넌 존재부터 호명을 지은 것까지 하면 18명 이상이 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았고 몸에 들어왔던 세월도 무겁고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엄마가 이제 걱정이 됐던 건 체력이 좀 뒷받침을 많이 못해줬던 거 걱정을 했고 개인적으로 저는 만족하고 또 나의 열정을 다 불태웠기 때문에 홀가분하고 우리 살해자분이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퇴마를 마친 후 신명 테스트에 돌입한 눈꽃마녀 퇴마사. 신이 아니라 신이 왔다 이게 명확해야 앞으로 사는 게 편안하잖아. 그치? 그치? 네. 그러니까 빙의는 치료가 끝났어. 근데 신인지 아닌지는 확인 사살을 또 해야지. 당신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하면 시인할 거야? 네, 시인해야지. 시인해야지. 아빠 들었지? 시인해요. 시인이면 증명을 해야 되고 아니면 아닌 대로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 억지로 쥐어짜고 하면 안 돼. 어? 우리 이제 행복해야 돼, 그지? 퇴마의식을 마친 부자 씨는 과연 무속인의 길을 걸어야 할 운명일까? 자, 할아버지들 준비되셨죠? 자, 갑니다! 모두의 긴장 속에서 신명 테스트가 시작되고 과연 부자 씨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신명 테스트 도중에 미소를 짓는 눈꽃마녀 퇴마사. 과연 신명 테스트의 결과는? 느낌 없지? 느낌 없잖아. 느낌 없잖아. 개운하지? 거봐 이제 엄마 아무 느낌도 없고 그 전에 뭐 음악만 들어도 아침에 뭐 재석동자가 왔다 누가 왔다 난리가 왔는데 지금 다 하고 나니까 신이 아니야. 아니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지. 그럼 저기 이제 이쁜 딸내미 막내 아들 다섯이서 행복하게 아빠 신났어. 계속 그래 안 되다가 갑자기 그랬다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제 앞으로 잘 살 거고 그 자신의 자천 지워버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떠나간 조상신을 정성스럽게 대접하기 위한 군웅의식이 치러지고 자신과 가족들의 행복을 빌며 부자씨는 진심을 다해 기도했다. 부자 씨와 가족의 안녕을 염원하며 끝까지 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눈꽃마녀 퇴마사. 우리 기주 허접고깔 벗겨내고 맑은 정신 내려줬으니 지금처럼 열심히 살고 원하는 바 소원 성취 이뤄가게 도화를 가고 가정에 탈없게 이제부터 너를 지켜주마. 오늘날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김씨 기주, 김씨 대주. 네. 우리 장남자손의 소원 성취 이뤄가고 차남자손과 장녀 여식에 노중에 홍액이 없도록 도화를 간다. 네. 장군님들 부자씨와 가족들의 애군을 막기 위한 작두의식을 끝으로
모든 솔루션은 무사히 막을 내렸다. 뭔가 허전한 것 같으면서도 기분 좋고 마음은 편안해요. 응. 왠지 모르게 모든 일이 앞으로 다 잘 풀릴 것 같고 늘 너무 감사해요. 저 은혜 입었어요. 솔루션 일주일 후 부자 씨와 눈꽃 마녀 퇴마사가 다시 만났다. 오, 이뻐지셨는데. 와, 웬일이야, 화장도 하시고. 부자 씨. 힘든 솔루션을 견뎌낸 부자 씨를 위해 눈꽃 마녀 퇴마사는 직접 선물까지 준비했는데. 뭔데요? 아이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참기름, 들기름 해서 우리 아빠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깨 소금나게 행복하게 살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집을 또 한번 싹 또 점검을 나랑 약속을 했으니까. 부자 씨의 집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오, 너무 무겁던 거 정리 정돈 좀 하셨네. 이제 이사 가니까 좀 덜했어요. 이제 갈 때 다 버리고 가야지. 아니, 이 정도만 해도 그냥 여기가 진짜 대박이다. 여기 싹 밀었네. 깔끔하게. 이게 깨끗해야. 왜냐면 바깥에서 이렇게 운이 들어오니까. 우리 새 집 가도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우리 아들 방이 또 최고치였잖아. 아, 옷도 좀 정리했구나, 엄마. 줄었네, 이게 많이. 오, 베란다. 그래, 얼마나 깨끗해. 어? 부적을 마지막으로 부자 씨와 가족들을 위해 부적을 준비한 눈꽃 마녀 퇴마사.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 나 보고 싶었지? 안 보고 싶었어, 아버지? 아, 저 유튜브 봤어요. 유튜브로 본 거야? 아, 귀여워. 내렸습니다. 우리 부자 씨 확실히 얼굴이 맑아졌고 또 되게 웃음이 있고 원래 되게 이쁜 미인이잖아. 근데 아니야, 진짜 복스럽게 그렇고 우리 아들도 잘생긴 얼굴에 그때보다 얼굴이 좀 눈이 반짝반짝 잘 살았고 우리 아버님도 얼굴이 환해졌고 우리 빠샤를 한번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빠샤. 어렵게 찾은 가족의 행복. 이 가족들의 앞길에 희망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눈꽃 마녀 퇴마사는 살해자가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퇴마의식을 마친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솔루션을 마친 후 살해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표정으로 앞으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치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던 저 또한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합니다. 혼란스러웠던 삶에서 벗어나게 된 살해자. 그녀가 지나온 고통의 세월은 잊고 새롭게 열린 또 다른 인생을 후회 없이 즐기길 바랍니다.